안녕하세요, 아야입니다. 차에서 내리자마자 벌써 막 땀이 나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무더위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미니멀하고 색다른 세팅을 보여드리려고 텐트랑 타프를 새로운 걸로 가지고 왔어요. 바로 보여드릴게요. 짠! 이렇게 이제 타프는 피칭을 다 했고 텐트 피칭 한번 해볼게요. 저것도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걱정되네요. 끼우고 이렇게 생겼어요. 뭔 말인지 모르겠다. 개시하자마자 부서졌어. 아이고야. 이제 피칭 끝났어요.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이 텐트가 자립형이 아니라서 팩다운도 많이 해야 되고 손이 많이 좀 가네요. 아 힘들다. 아이고 죽겠다. 땀을 엄청 많이 흘렸어요. 더워가지고 정신이 몽롱하네. 아 죽겠다. 진짜 너무너무 많이 흘렸어요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거의 정리 다 하고 나서 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원래면 텐트만 피칭을 하려다가 타프도 같이 피칭을 했거든요.
현명한 선택이었어. 텐트 앞쪽으로 올려주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좀 나와가지고 좌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면 비 올 때도 있을 순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팩다운 또 전부 안 해가지고 각도 안 예쁜데 오늘은 그냥 느낌만 봤어요. 살코기. 삼계탕으로 보신 다 했어요. 몸이 뜨끈하게 좀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거는 메쉬랑 스킨이랑 따로 묶어서 고정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어차피 좀 가성비 텐트라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요 텐트가 개방성이 엄청 좋더라고요. 옆에도 스킨 오픈해주면 다 메쉬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계용으로 타퍼 없이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크고 높아서 마음에 들어요. 한번 또 다시 누워보자. 아 좋다. 이게 텐트가 A텐트라서 천장이 없는 느낌이에요. 거의 하늘이랑 맞닿아 있는 느낌.
또 목이 엄청 물린 것 같아. 디피젤을 뿌렸는데도 모기가 엄청 무네요. 샤워 한번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몸이 끈적해서 그런가? 오늘 밤을 위해서 이렇게 맥주랑 구운 육포랑 초코프레체 요렇게 준비를 했어요. 짠 한번 할까요? 짠! 육포도 한 입. 밤 되니까 온도도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아까 씻고 와가지고 좀 덜 끈적해서 쾌적해요 지금은. 그리고 여기는 벌레는 크게 없는데 모기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모기향을 옆으로 완전 뺑 둘러놨어요. 마법진처럼. 근데 여기는 캠핑장 앞에 뭐가 있어요.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지 않는 기분. 가자. 긴장도 풀리고 이제 밤 시간이 돼서 그런지 노곤노곤하네요.
커피 원두 갈아서 마시려고 했는데 드리퍼를 깜빡해가지고 드립백으로 한 잔 내려서 아이스 커피 시원하게 마시고 있어요. 그리고 웃긴 게 여기 캠핑장에 있는 고양이가 제가 자는 동안 여기 다 저질이 하고 후지거려 놨더라고요. 과자 먹고 남은 것도 가지고 가고 제가 육포도 남은 거를 돌돌 말아서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빼갔더라고요. 통째로 맛있냐? 맛있냐? 이제 해 나오네.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좀 선선한 편. 요즘 치고는 지기 시작해서 몸에 육수가 막 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무더위에 지지 말고 수분 보충도 잘 해주시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